콘서트 드롭기 알렉트로크 아파카트 소울렉트로 쓰기대로 렉트 아파카트에 들어왔 콘서트 드롭기 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정우 복싱 체육관 관장 박웅입니다. 오늘은 복싱 업퍼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업퍼컷은 그 밑에서 위로 올리치는 것이 이 업퍼컷입니다. 이 업퍼컷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, 회원들이 이렇게 밑에서 이 어깨를 숙이면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실전에서 시합을 하다 보면은 주먹이 얼굴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숙인 상대를 밑에서 올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배우는 회원들이 많습니다. 근데 복싱에는 업퍼컷이든 훅이든 스트레이트든 기본이 있습니다. 기본.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기본 복싱에. 이것을 잘 배워야지만이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넘어온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복싱은 업퍼컷을 칠 적에는 이 몸으로 치는 업퍼컷을 배워야 됩니다. 몸으로 치는 업퍼컷을. 이것을 배워야지만이 붙은 상태에서 그 얼마든지 그 칠 수가 있거든요. 이 업퍼컷이. 주먹이 모션에 놓이지 않고, 완모션에 놓이지 않고 이 바로 이렇게 올리치는 이 경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업퍼컷은 몸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위로 올리 때려야 돼요. 이걸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업퍼컷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면 쉽고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이 업퍼컷입니다. 자, 복싱의 모든 기본 자세는 45도입니다. 이 45도에서 업퍼컷을 몸을 때리는 방법은 처음 이 자세에서 지금 보는 방향을 45도 돌려줘야 돼요. 이렇게. 이 손이 위로 올려줍니다. 내 손목이 코앞에 오게끔 내가 턱을 숙인 상태에서 목이 올려줍니다. 이렇게. 다시. 자, 하나, 둘. 마지막에는 올라가면서 임팩트를 딱 줍니다. 다시. 하나, 팍! 이렇게. 임팩트를 줍니다. 이렇게. 자. 이렇게 하고 이제 연결 동작은 자, 이 상태에서 하나 팍 이렇게 이게 이제 연결 동작입니다. 자, 조금 슬로 하나 팍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훅 치듯이 똑같이 마지막에서는 손으로 임팩트를 팍 줘야 합니다. 이게 그래야지만 이 파워입니다. 몸을 시간 때리면서 자 이렇게 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레프트 업퍼컷이고 오른손들은 라이트 업퍼컷이고 하나 몸이 차지고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빡 이렇게 다시 하나 빡 다시 이건 빠르게 보여주면은 딱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빡 다시 하나 둘 셋 딱 다시 하나 둘 셋 중심을 이 오른발 다리 쪽으로 세워줘야 돼 이게 자 하나 둘 셋 빡 다시 하나 둘 셋 빡 하나 45도 이거는 45도 이 상태에서 땅 끊어야지. 땅. 다시 하나, 하나, 빵. 이렇게. 몸이 가는 쪽 가뿐만 안 되고, 이 상태 이렇게 와야지, 이렇게. 다시, 스톱하면 자, 45도 하나. 중심 딱 해가 딱 자세, 제일 자세. 자, 하나. 45도, 빵. 그렇지. 다시 원위치. 자, 이건 이제 빨리 보이면은, 하나, 빡! 올라간다. 하나, 둘, 셋. 중심 잡아라 다시 스텝 쫙 자세 만들고 다시 하나 둘 셋 이것도 슬로우로 자 하나 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하나 빡 이렇게 자, 이것이 이어지면은 하나 둘 셋 빡 이렇게 하나 둘 셋 빡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빡 중심은 어디로 오른발에 실으면서 하나 둘 셋 빡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빡 이 팔꿈치가 그러고 팔꿈치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내 가슴 붙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빡 자 여기서 이 반대 내가 레프트 업퍼컷을 치는데 라이트 업퍼컷을 자 마찬가지 이 내가 몸을 때리면은 이 붙은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안 돼 이 복싱의 기본 자 이게 올라가는데 이 상태 이 허리를
몸을 빵 때렸는데 내가 이 몸을 디비지면 이 뒤로 오면 안 돼. 이렇게 이 뒤쪽으로 앞으로 때린 상태에서 이게 빡 하면서 이 또한 내가 이 코 코가 손목에 와야 되기까지 중심 잡고 허리로 빡 이렇게 때려야 돼. 빡 마지막에는 임팩트 이게 똑같습니다. 그런데 연결 두 손이 연결을 되면은 빵빵 이렇게 빡빡 이렇게 이렇게 치중돼. 이렇게 이렇게 치중한 것이 양 어퍼. 그래서 모션이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두 선수들이 짧은 연습을 많이 쉬었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는 이유가 짧게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연습을 할 적에는 항상 짧게 기본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업버컷이든 훅이든 스트레이트든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업버컷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업버컷도 복싱의 기본에 입각해가지고 이 45도에서 반대로 보고 올려주고 때리는 연습을 하면은 진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업버컷의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기술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.